발더스 게이트 2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저번 시간에 아바지갈 잡는다고 그랬는데, 아, 이거 저번에 썸네일 찍으려고 한번 소환했었거든요. 상종하고, 자, 이제 내려가죠. 내려가서 이거 보고 감시자의 성체를 가서 저기 한번 깨고 갑시다. 네. 좋은 아이템도 많이 주고 뭐부터 봐야죠 한번. 일단 내려갑니다. 이게 길기 때문에 오늘 저건 반 정도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다못 보고 거의 끝물이야 발더스. 원래 오늘 이제 언데드 호드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이 편집 못할지도 모르고 해서. 아난 네가 잃어버린 네가 버린 너의 한 부분이야. 네가 캔들킵에 있을 때 자라난 게 나였지. 내 이제 근원 그리고 바알의 힘을 눈치채지 못하고 너의 순수함이야. 순수함을 어떻게 살려? 왜 거절해? 난 순수해지고 싶어. 아니 왜냐면 나는 이미 에드윈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문제 없거든요? 순수해져도 돼. 다 거절하는 거 아니야? 어우, 야. 가라, 플래네타. 보여줘, 너의 힘을. 뭐야, 뭐가 두개 소환됐는데? 아니지, 아니, 발리아가 튀어나온 거지. 죽여. 야, 세다. 슬레이어, 역시 강하죠. 아마 설정상 주인공의 슬레이어 버전이 아닐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나 이거 전에 썸네일 찍으려고 내려놨었는데. 경험치, 괜찮게 들어왔네요. 주인공은 5천 더 주네? 이게 다야? 너무, 너무 이벤트성이 짙다. 경험치를 조금 더 많이 주던가 차라리 그냥. 일단은, 갔다 옵시다. 아이템 쭉 화면 갖고 오죠. 니가 끼를, 무이가 저기서 나올라나? 야, 너는 장비가 진짜 좋긴 하다. 엄청 좋네, 너는. 이것도 이제 결전 장비급인데, 이게 아마 제일 셀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도입계 중에서. 이것도 있고, 괜찮네. 지금 라벤저도 갖고 있죠. 그리고 왓처스 킵에서 좋은 무기가 많이 나옵니다. 넣어놓자. 넣어놓읍시다. 라벤저 어딨어? 이게 라벤저죠. 괴멸자. 이게 업그라면은 독피해가 3에서 18피해가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강력하고 거기다가 이제 보팔도 터진다고 해요. 내성 굴림 없이 10%로. 그래서 이제 최강의 장비라고 합니다. 괴멸자가 도끼창에. 일단 우리 나가자. 성체로 가자. 깨자. 나 이거 살짝 좀 그런데 이거 좀 오래 걸리고 복잡하거든요. 깨 조금 불안한데 대화 갑시다. 도박팀님은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독불한 것도 아닙니다. 서두르는 것 같은데요. 기선의 리더입니다.
거대한 악이 감금됐다고 합니다. 도와주겠네. 고생을 사서하는 타입이야. 나야 뭐 보상을 보고 가는 건데, 쟤도 보상 보고 가는 건가? 고대 봉인이 있다. 여기 최종 보스가 굉장히 셉니다. 둘락의 사별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보상도 아이템도 후한 거만 나오고요. 이제 이 게임 최강급의 이제 아이템이 종류별로 나오죠. 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무기의 그 무기 종류 뭐 도끼, 창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능력치를 올려주는 이벤트도 여기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였을 겁니다, 아마. 성표 내놔봐. 야, 너는 법사 아니냐? 경계에도 의식의 두루마리. 갑시다. 기록 보관인. 나 오늘 거는 편집 좀 될지도 모르겠는데, 왠지 헤맬 것 같아. 오늘 편집이 안 되면은 조금이라도 그 언데드를 해서 조금씩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편집으로 바뀌면서 다 못할 것 같아. 아이고 튼튼해라. 딱히 뭐 기술이 되게 수수하다 얘네. 이 정도면 그냥 버프 걸 것도 없지. 제거해주고요. 넓게 한번 돌고 갑시다. 아, 너무 버프 막 쓰는 거 아니냐, 너희들? 서거도 안 해서 그냥 버프 막 걸어버리네, 진짜. 봐봐. 보관인, 너무 추워. 불 떼달라 이거죠.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저런 애들 이유가 있을 거야, 노가리 가는 데는. 원래 이제 내가 함정에 걸려서 고통 좀 받아야지 여러분이 좋아하는데, 도적으로 풀어버리니까 좀 그렇다. 언제나 그랬잖아요? 고통받는 거 즐기던데, 성기사의 팔보고 생명점이 올라갑니다. 이거를 걸을 순 없고, 그쵸? 타코죠? 수면. 경계의 돌. 넘어가죠, 다음 맵으로. 골렘이다. 플러스 6무기야. 때린 거 맞아? 왜? 때린 티가 안 나냐? 카르스미어가 여건투를 나온다네요. 뭐라 그래? 플러스 6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가불기급이거든요. 절대 면역 뚫어버리고요. 불무기 가지신 분, 불무기 가지신 분, 잠깐 불무기 가지신 분 구합니다. 아, 니가 멜프 소용운석 써라 그냥. 그게 빠르겠다야. 한 얻었을 텐데. 내가 뺐군요. 아유 참잘 뺐어 아주 그냥. 미치겠다 아주. 너한테 도끼 줄까? 아 너가 도리깨를 바꾸는 게 낫겠다. 안 빼놓길 잘했어. 좋아. 비코니아만 컨트롤해서 죽여주면 되죠? 에드윈, 에드윈 진정해, 에드윈. 어떻게 에드윈을 저렇게 때리냐? 버프 걸 것도 없다 이런 앞에 있는 찌꺼기들은 버프 걸 것도 없어. 찢어 빨리.
뭐하니 비코니야? 때려야지. 너밖에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6초에 한번 때리는 거 극감이고요? 아, 가속 걸려있네? 3초에 한 번이네? 자, 2호엔 중량 초과. 웬 중량 초과? 가자. 자, 다 같이 때려서 결국 비코니아로 막타. 좋다. 야, 비코니아 너무 좋은데? 도리끼가 이제 강화가 되는 도리끼인 걸로 아는데. 이 오래되고 낡은 두루마리 조각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체 3권이 써져 있다. 성스러운 책을 제단 위에 펼쳐놓아라. 이건가 보다. 아닌데, 이거 생체학 부록인데? 성스러운 책으로 인식되나? 아니잖아. 제단에 둬야 된대. 짧은 네모는 근육을 만들어럼. 아, 이거 맞아. 여기였네. 이게 이제 힘을 올려주는 방법이거든요. 짧은 네모라고 합니다. 네, 다 가져가야죠. 내가 갖고 있어라. 딱 봐도 중요하다야. 아, 이거냐? 의식의 두루마리? 일단은 주인공이 먼저 가야지. 그렇게 말하고마자 다 이동시켜버린 수준. 야, 근데 주인공이 확실히 푸니까 편하다. 난 항상 전사만 해서. 성스러운 이에게 경의를 표하며 종이 다시 울려 퍼지게끔 해라. 그 이름이 영원토록 땅에 울려 퍼지리라. 성스러운 이에 경의를 표하며 의식의 촛대에 불을 붙여라. 촛대에 불을 붙여서 이제 따뜻하게 만들어주라 이거죠. 그 이름 영원토록 신념에 빛난 등불이 되리라. 2,000원. 살덩이 골렘소. 아, 이게 골렘소한 그거다. 내가 얘기했던. 이게 여기서 나오는구나. 법사밖에 못 쓰냐? 야, 솔직히 이거 법사 말고 다른 녀석 쓸수 있나? 기억 안 나는데 뭐쓸수 있는 거야, 뭐야? 법사가 이거 쓸 정도 아니지. 법사 얼마나 할게 많은데. 저기요, 세이브 좀 합시다. 세이브가 안 되니? 좋아요. 이 뭐야? 왜 중량 초과라는 거야? 중량 초과 아닌데. 초과됐네? 왜 뭐가 무거운 거야? 아, 물약이 이렇게 무거워? 말도 안 돼. 했어. 내가 갖고 있어. 열어줍니다.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 에너지 드레인. 야, 빨리 탐지해버려. 그치, 그치. 함정을 발견하라, 이 말이야. 아직까지도 소소한데, 경험치가? 읽어봅시다. 이거 다트야? 사용자 손으로 돌아오는 나트. 강력하구만. 사슬갑주. 네? 이런 게 나와? 아, 애들 다 지쳤다. 이 저작물은 사원도서관의 어떤 책들보다도 명백히 최근에 쓰인 걸로 보인다. 봉인된 존재 내력. 그분은 또한 굳건하고 인내심이 없으며 주의깊게 감시하는 자들 도우리. 이것은 위대한 감시자. 잠들 자는 눈 헬름의 교훈이다. 이 잊혀진 사원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경계하는 자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의 본보기를 남게 되리라. 이 신성한 땅의 지하에 감시자의 화신 거대한 악, 하계의 왕자가 맞섰으니. 아, 신들의 수호자 헬림께서는 변함없이 인내로 그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여 그 생물 더 이상 세계에 걸을 수 없도록 신전 내부에 가두었다. 바질기스단이요. 지키되 괴물의 이름을 말하지 말지어다. 봉인된 존재를 가둔 결계를 보호하고 결코 경계를 느슨히 하지 말아라.
결코 너의 믿음을 배신하지 말아라. 헬름의 뜻이니라. 라고 합니다. 잠깐만. 댕댕이 간식 좀 물리고 올게요. 간식이 남아나질 않는구나. 방송할 때마다 간식 먹여서 얘가 이제 방송하면은 간식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해서 밥을 안 먹나 봐. 사료에 간식 섞어줘도 사료만 골라 먹어. 독한 새끼. 키카드가 될 만한 것들 설명문들은 저기다 배치해 두고요. 내가 열어야겠다. 그거를 보니까. 아, 이거는 이제 화살통이죠. 무한 화살통. 잠깐만, 잠깐만. 혹시 부록 내용 다른 거 아니지? 아니죠. 똑같죠? 예, 앞으로 나올 몬스터들의 파괴법에 대해 써있네요. 종이고요. 너무 무거워한다, 인간적으로. 쟤한테 넣어줘. 세뇌 화살 필요 없죠. 플러스 1이 뭐니, 플러스 1이. 이거는 가져가야겠다. 저거 두 개는 쓸것 같아. 자, 이동합니다. 옆길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이런 개구라를 조각상이라고 위에다 써놓는 사람이 어딨어, 이씨. 저기 가운데가 이제 맵이도인 것 같고, 여기 이제 의식 놓는 데죠. 다른 맵다 뒤지고 가겠습니다. 타임. 야! 야, 어차피 마무리 된 거, 잔뜩 쏘고 가라. 잔뜩 쏴! 야, 잠깐만, 죽는 거 아니냐?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안수치료 있지? 안수치료 어떻게 쓰더라? 능력이었지? 안수치료 썼다고? 아, 나 씨, 이해가 안 되는데요? 썼다고? 가서 네가 죽여, 그럼. 들어와. 내 생각에 여기가 좀 안전할 것 같아, 비교적. 입구가 좁아서, 여기서 대기하자. 맵도 적당한 크기고. 그만해! 오, 뒷북이야. 좋아요. 양초. 필요한 거다 모이고 있죠, 지금? 글을 다 이렇게 읽어봐야 돼. 뭔 문제야? 난그 힘에 대해 자네가, 어우, 이런 대사문이 있단 말이야? 난 책임을 잘 알고 있어. 날 걱정하네요. 힘에 의해서 내가 파괴될까봐. 주의할지 발리가. 솔직히 언제든지 빼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약한 놈인데, 쟤는. 쟤 대신 코간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게임이 얼마나 쉬웠을까. 쓰레기 녀석. 가자. 아래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나 저런 거 일일이 잡기 싫어. 야! 알지? 이거는 길게 볼거 없이 그냥, 연구 일단 하나 뿌리고 가자, 더 뿌려. 더 뿌려!
그러네. 두 방이면 끝나네? 아, 깔끔하고 좋죠. 김이남은 두 번까지 할수 있으니까. 아, 김이남 너무 좋다, 야. 너무 사기야, 아무리 봐도. 백크나 김이남 접은. 너무 개사기야. 너무 사기야. 결계석. 방패. 방패를 주네? 개쓸모없는 거를? 물약이 꾸준히 나와줘야지 약간 맞거든요. 진짜 힘든 전투는 물약을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책, 종, 촛대를 제단에 올려두어라. 성스러운 이름 명호처럼 유명을 기리니 신성한 종을 울려라. 자, 의식이 시작되리라 라고 나오죠. 다시 넣어놓습니다. 이 정도 알아서 죽일 수 있지? 이미 모두 모였다. 나와라. 안 나오겠다면 내가 밝혀내는 수밖에. 어? 실화인가요? 저거는 옆에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걸 겁니다. 왜 그래? 에드윈한테 왜 그래? 터프가이? 아, 불구너는 터프가이야. 뭔지 기억 안 나는데 터프가이라고 합니다. 보상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럼이라고 돼 있는 것들은 저 보상이기 때문에 감사히 받아가도록 하죠. 자긴 보상의 사용처였나? 럼은 따로 분류하자. 일단 복사하고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에드윈 말고 자이라 주자. 럼은 따로. 진짜 아이템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그 정도에 당할 주인공이 아니지. 그 정도에 당할 주인공이 아니지. 낡은 슬리퍼. 아, 이것도 기록관이었나? 나 뭐가 기록관인지 기억 안 나. 저게 기록관 아니었을까? 너가 함정을 밝혀줘야지 내가 여는 게좀 편한데, 그치? 너무 좋지. 좋아, 잘했어. 화살통. 부질없는 거 나왔죠. 저런 아이템도 이제 맥스 아이템을 못 먹었을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걘 지금 끼고 있는 활이 최종템이기 때문에, 당궁에. 눈물설치 구절에 대해 말하는 걸 잃어버렸다. 고결한 영혼은 난 기꺼이 예배하고 싶었지만 그의 나이 먹은 정신이 필요할 때 생각되지 못했으리라. 그의 예복에 구절을 수놓음으로써 앞으로 그가 곤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무게가 허접하시다. 풍요의 화살통. 일단 다 둡니다. 아, 물량만 뺍시다. 열어. 탄띠 부식기통. 부식기시 이번에 이벤트에 들어가는 거겠죠? 야, 근데 이런 거 너무 후반에 주는 거 아니냐? 나뭐 넣었냐 대체? 어, 잠깐만, 탄띠 아까 넣은 거 아니야 나? 이 종류의 물품 용기에 넣을 수 없다. 아, 그럼 버려. 너 갖고 있어라 그냥. 없는 것만 나올 테니까. 이게 이제 이벤트 진행용이고요. 카드가 슬슬 다 모였죠? 일단 기록관한테 가서 신발을 주고 오겠습니다. 부식기도 쓸 날이 올것 같은데? 뭐, 어디다 태워줘야 되는 거지? 불을? 어딘가에 태워줘야 될것 같은데? 저긴가? 올라가 봐. 난 종치고 저거는 마지막에 할게. 이벤트를 다 봐야 되니까 여기서. 아이씨. 잠깐만. 일단 가져갈 거 가져가. 자이라 주고요. 하. 초 골렘 정도는 이기지?
아, 리치 있니? 아, 리치 있다.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야지. 아, 잠깐만. 아, 맞아. 무덤스럽긴 하다. 나의 잠을 아, 여기 있습니다. 경치 개꿀. 도박킹 비코니아 레벨업. 메모를 만들어 두었다. 의식용 메모라는 거죠. 이건 어차피 그냥 대화상 될 겁니다. 수호골렘도 싸웠던 것 같은데 필요 없지. 아, 너무 쉽게 먹었는데. 그렇죠. 경험치 먹었으니까 뭐 전체로 먹었기 때문에 12만을 먹은 거죠. 오히려 더 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 리치 한 마리에 골렘 둘인데. 그럼 나얘 따뜻하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따뜻하게 하는 법이 있을 텐데. 나 부싯돌이 있잖아. 아, 저기서 하는 건가? 여기서 하는 건가? 있네. 여기서 하자. 경험치 먹어주고요. 여기 느리니? 가서 빨리 갔다 와. 기술이 너무 많아. 야, 어딨어? 아, 저기서 나오면 어떡하냐. 기록 보관에 있네. 손님 볼줄 몰랐어. 아, 여기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설명을 지금 알려주면 어떡하니? 이미 다 끝냈는데. 아이고, 어쩔 수가 없구만. 별 도움도 안 됐어. 그냥 경험치 좀 먹은 걸로 만족하죠. 향상된 가속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 뭐 당연히 이제는 그거겠죠? 이벤트겠죠? 버프를 걸고 이벤트를 보자. 아, 레벨업은 하자. 아, 레벨업 하고요. 생명점 3 증가. 아, 너무 저렴하게 증가시켜준다. 야, 그냥 황급 유진도 해야겠어. 내가 이제 순수 전사가 아니기 때문에, 팔라딘 계통이기 때문에 공예가 0.5 낮죠. 양손무이기도 하고. 이거 하자. 편하다. 야, 역시 최고의 기술이야. 너무 편해.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되니까 다른 거는 안 봐도 될것 같아. 6레벨 주문 하나 풀렸고요. 필요한 게 없죠, 저한테는. 칼날구치라도 할래? 아, 필요한 게 없어. 칼날구치 데미지 진짜 절룬하긴 하다, 야. 이식 치룹시다. 그냥 버프 걸지 말고 싸울 때 버프 걸죠. 신성한 책. 개빡침? 버프 걸만한 수준이야, 내가? 그게 더 궁금하다, 야. 아, 나 이미 마법 써가지고 못 쓰네. 이거냐? 침묵? 야, 벌레? 잠깐만, 야, 잠깐만, 벌레는 오반데, 아. 어우, 야, 잠깐만, 이거는 살짝 진지하게 가야겠는데? 얘는 경험치 먹어줘야지. 아, 그리고 맞다. 나인넬 보상 찾아봤는데, 나인넬에서 이제 선이 지혜가 올라가는 다 공통이라 그러고, 악으로 해야지 힘이 올라간다 그럽니다. 개 뜬금없이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요. 너무 뜬금 보였나? 아커네 방패 가자. 이번 좀 버텨줘. 좋아. 소리 들렸죠?
일단은 1번, 2번 보내고요. 런 신성아님. 그리고 쟤도 법사라는 거네. 쟤를 죽이자. 쟤를 죽이되 아 사라진 거냐? 아, 얘 신탁 없는데? 반짝거리로 안 보일 거 아니야. 일단 주문 타격 매기고. 혜성 있네? 그럼 이렇게 하자. 혜성을 얘한테 떨궈. 너도 안 보이니? 쟤 때리면서. 너무 적겠지. 그리고 일단은 침묵 박자. 침묵 받고. 이 앞에서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건방진 녀석, 이 녀석은 미로 박아. 꼼짝 말어. 저기 나왔다. 얘도 침묵 걸고. 침묵 걸고. 아예 빨리 얘부터 죽여야겠다. 야, 안 되겠다. 얘부터 죽여. 쟤 벌레 먹으면 너무 고통이다. 주문 타격도 써줘. 썼니? 잘했어. 진짜 빠르다, 진짜. 어썸하다 정말. 연쇄 번개 다시 시동 걸어놓고 썼고 한번더 쓰고. 저 녀석 멈출 줄 모르는데? 침묵 잡았지? 얘 잡어. 감속 메모리. 아, 야, 튼튼하긴 엄청 튼튼하다. 이코니아 다시 아이템 바꿔. 이걸로 바꾸자. 미로에서 나오면은 죽이면 되죠, 이제. 경험치 얼마 나왔어? 야, 많이 준다, 많이 줘. 걸을 수 없는 타선이야. 여러 구절을 담고 있다. 대기하면 나올라나? 야, 얘네 미로에 넣었는데 왜안 나와? 이 정도면 투어급인데? 능력이? 툭보다 빨라, 심지어. 나와야지. 전투가 끝나서 안 나오는 건가? 저렇게 안 나와버리면 안 돼. 이벤트 아이템 못 먹을 수도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였니? 뭐니? 이제 읽으면 되니? 혹시 그 책이라는 게이 책이니? 기도하면 되냐? 기도를 해야 된다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기도를 해야 돼. 내 기도 좀 받아줘. 나 여기서 헤매고 싶지 않아. 잠깐만, 걔 뜬금없이 뒤져서 나오면 어떡하냐? 그럼 지만. 수호자가 죽어야 나오는 거구나. 유물들 제자리에 놓이자 재단이 아른거려 빛난다. 만약 진짜 없어졌으면 큰일 나서 투옥으로 죽였으면 이거 게임 안 끝났어. 아, 순서가 있네.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건 아니었어. 역시 이건 네 거야. 갖고 있어 일단. 쓰던 안 쓰던. 책을 펼쳐 일단. 아, 더러운 놈들 치사하게. 여기 순서가 있는데 솔직히 그런 거볼 필요 없죠. 3분의 1인데 3분의 1인데 볼 필요가 있나? 난 회복마법도 이렇게 전륜한데. 종을 울린다. 빛이 일렁이가 시작했다. 다음에 뭘 하겠는가. 양초에 불을 붙인다. 야, 왜 이렇게 얘만 이렇게 미워하냐. 처먹어가지고. 종 울리고요.
책을 펼치고요. 아, 종을 두번 올려야 돼? 책. 종을 올려. 좋아요.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주문 타격 있지, 너. 플래내타 소환해야겠다, 이거. 아, 이거 마법이 안 닿는 거니, 지금? 그러면은 길게 보자. 플래내타 소환해. 플래내타 소환하고 너희도 뿜어라. 아,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서로 가차 없지.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그냥 아주. 너도 힐링도 걸고 빨리 근접을 좀 보조해줘봐. 너도 있을 텐데 능력이. 얘는 힐링도 쓰는 건좀 오바고. 아, 항상 나가서 썼구나. 써야겠네. 아, 너가 지금 할게 없다. 너가 지금 너무 할게 없다, 야. 시간 정지라도 걸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빨리 써, 빨리 써, 빨리 써. 좀 많다. 일단은 저거 때리고 너는 뒤로 빼. 빨리 그럼 맞으면 안 되니까. 썼고요. 정지됐죠? 얘만 에드윈만 있습니다. 대우배는 미로야. 역시 이 녀석 미로야. 너무 위험해 지금 상태에서. 뒤에 있는 조각상은 텀이 있으니까 약간 거르고. 나는 아예 둘까지 보내면 좋겠는데? 얘 보내자. 조각상 강한 것 같아. 미로 이렇게 쓰니까 너무 유용하다, 야. 신의 한 수다, 진짜. 역시 리치가 쓰는 마법은 차원이 달라. 이 거리인데 한번 뿌려야지. 이거 쓰면 끝나죠? 도망가 돌아가면 되죠? 좋구요. 이모엔으로. 너 너무 뒤에 있다, 야. 이모엔으로 쓰는 건좀 아껴둬야 될것 같은데. 이모엔은 지금 턴이 있으니까 아껴놔. 야, 빨리 가. 불량 먹어. 너도 먹어. 야, 잠깐만. 이거 무효화된 거야? 이럴 때 대비해서 아껴뒀지. 주문 타고 박아라. 이걸 못 박으면은. 조각상이 시간 정지를 써요. 미친 거 아니냐? 이러면은 뭐, 상징 걸고 상태 이상 거는 거죠? 공포 그런 걸겠죠? 에드윈은 체력이 낮아서 걸릴 텐데. 아, 주문탁 들어가서 죽여야 돼,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이상한 짓 하기 전에 죽여. 죽였어? 아, 잘했어. 얘부터 죽이자. 너안 걸렸냐? 내가 체력도 낮은데 어떻게 내성했대? 야, 근데 너 너무 멋있게 생겼다, 야, 인간적으로. 역시 정령의 왕자신가? 덩치 좀 봐. 오거만해. 더 강해, 그리고. 얘, 저 녀석만큼은 주인공보다 셀것 같은데, 노보풍면은? 보내줘라. 이것이 소환빨인가? 근데 정령이 나왔었나요? 나못 봤는데? 취소가 된 거야? 아니면은 그냥 저 녀석 때문에 연동이 안된 거야? 야, 아이템 빵빵합니다. 아마 얘네가 주는 아이템 중에도 상위템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건 쟤네 줍시다. 여기 넣고요. 일반 투구 나왔어. 그건 좀 뇌절이지. 일반 투구는 뇌절이죠. 닌자도 플러스 보가 나왔습니다. 10% 확률로 2에서 10의 전기 피해, 주문 내성 공격 시 절반. 2에서 10이 정말 강력한 거죠. 예. 근데 10% 확률인 건좀 혐의네요. 1에서 8짜리 무기고요. 니가 낄래? 너 전사잖아. 공이 몇이야? 공이 2.5야. 닌자도 플러스 2에. 슬링 다른 애 줘라. 너가 들어. 아, 고민되는데?
둘다 용도가 거기서 거기라서 너가 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마이너스 5에 13에 16. 괜찮은 무기야. 이게 10%가 아니라 닌자도 왜 찍어놓은 거냐? 아, 이유가 뭐야? 쓰지도 못하면서 다못 쓰네. 그냥 못 쓰는 거 있을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고요. 대형광패. 아이씨 쓸모가 없어. 대적자 변종검. 던데드 변신체 데몬과 데빌에게. 이거 굉장히 좋은 능력입니다. 단순하게 데몬이랑 데빌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거 두 개만 있어도 짱이죠. 근데 변종검 쓰는 녀석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 도끼창. 다 판매용이죠. 이제 플러스 3 이하는 안 돼. 최종 보스가 플러스 4 이상만 통하는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 나왔네? 밀어 나오네? 걔는 주문 타격 썼나 봐. 시간 정지 쓰는 거 보니까. 야, 조각상 법사가 그 정도입니다. 1층인데 그런 애들이 나와요. 약간 긴장되죠? 아직까지는 노편집으로 가능이야. 헤매면은 편집해야 돼. 막 헤매서 막 5분 헤맨다. 여러분들 암 걸려 뒤지기 때문에. 아직까진 세이브야. 세이프야. 난내 자신의 의지로 봉사하는 것이다. 나 팔라딘이거든요. 봉사해야죠. 얘 꺼낸 다음 말안 들으면 죽이면 되죠? 네개 슬롯에 넣으면 돼. 되게 친절하죠. 1층에서 안 알려줬는데. 1층에서는 고생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이해해라.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이 방마다 이제 특수 몬스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건 이제 독. 나한테 이래야겠어, 꼭. 독하네, 진짜 게임. 신공성. 다 그냥 와라. 잘 뺐다야. 여기 있죠. 슬라임 나온다 그러죠? 다른 방에서 나오는 걸 겁니다. 이세 개의 마법사가 너무 기니까 요약할게요. 네 종류의 이제 마법사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제 함정을 풀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이 이제 만들고 있는 몬스터 유일한 약점이 되는 몬스터이기 때문에 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함정 밝혀내지 않았냐? 왜 도로 사라지고 난리냐? 기분 나쁘게. 함정 찾기. 잠금 해제. 아야, 이거 몸으로 박아서 열어야 돼, 그러면? 아, 함정이 너무 많이 밟아서 풀린 건가? 가자. 서쪽 슬라임 서지 일단 여기 한번 눌러봅니다. 여기가 가장 마지막에 열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야, 이긴 거를 요약하니까 너무 좋다. 아, 솔직히 이제 슬라임 나오는 곳이죠, 이거. 도리깨. 아, 이걸로 도리깨 만드는 거였나? 강화? 독좀 그만 걸려. 죽이는 법 때문에 읽어봐야겠구나. 다 어차피 일단 다 열어. 아, 여긴 적으로 나오네. 야, 버프 전륜. 레벨 누구야? 누가 저런 거 잡고 레벨업 했어? 에스윈님. 아, 에스윈은 언제나 황송하죠. 아, 이거 좋긴 한데 좀 그렇다. 어둠의 플래네타 에너지 칼날이 있는데 솔직히 6레벨이지. 6, 7, 8레벨 중에 고르라 그러면 난 6레벨 고르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연쇄 번개 쓸수 있으니까. 침묵도 있고. 7레벨 주문이 살짝 그래. 너무 주문이 또 높은 게센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살짝 그렇죠, 이거. 안 쓰는 거 빼고. 주문 보호 자식 좋긴 한데 주문 타격을 두 개나 갖고 있어서
어지간해서 주문보고 채찍 걸어놓으면 계속 이제 되니까 그건 좋은데. 걷는 거 기절 하나 가? 아니 기절까지 가면 손 너무 많이 가고. 채찍 하나 넣자. 아 그렇게 필요가 없어. 핵기자? 아, 8레벨도 그쵸? 8레벨도 약간 애매하죠? 방어관통 너무 오래 걸려. 애매한 게 시간정지 쓰고 쓰면 몰라도 조금 그렇다. 죽여. 어떻게 그렇게 마법을 안사했어? 누구 짓이야? 나오죠?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아 너무한 거 아니냐 함정이? 마법봉 일단 가져갑시다. 야 돌파를 쓴다고? 5레벨 주문이죠. 근데 법사밖에 못 쓰면 의미가 없죠. 법사는 주문 타격이 있는데 무려 리치도 보내버리는. 아럼 나왔죠. 럼은 자이라 줍시다. 이건 버리죠 이제. 버릴 거 있니? 촛대, 촛대, 책,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필요 없죠? 자, 아까 나온 게 분열 슬라임인가? 불로 완전히 죽여야 되고. 그럼 여기 뭐야? 에이, 그 정도는 알아서. 야, 잠깐만. 그렇지, 풀려야지. 금방 풀려야지. 뿔? 어디다 쓰는 거였더라? 쪽지 나왔죠. 쪽지는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풀어나가는 걸로 하죠. 나중에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 가자. 여기 열쇠 안 나왔고요. 약간 꼬아놨어, 게임이. 독한 게임. 너 완치지? 대기하기 싫으니까 걸어줘. 불거인의 방. 불거인이라니. 이 깜찍한 놈들. 안 되겠구만. 때려줘! 마구마구 때려줘! 발리가 잠깐 빠져봐. 그래. 엄청난 기동력이야. 그렇지. 엄청난 공예야. 알지? 어차피 완치 쓰지도 않아. 능력은 너무 좋은데 오래 걸려. 에어리가 걔가 갖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목걸이까지 해가지고 목걸이 낄수 있나? 어차피 그 베크나 로브만 껴도. 아 목걸이 낄수 있겠구나. 5에다 그럼 사면은 완치 하나 쓰는 건데 너무 좋을 텐데. 야 진짜 주문반사 방패 들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여기서 그 도끼가 나오나? 아 그거 들 도끼 들고 에어리가 완치 써주면 무적인데 고간. 아쉽네 좀. 난 개인적으로 코가니 더 좋은 것 같아. 특수 능력 없긴 해도 사례복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역시 경로가 짱이지. 경로만한 게 있을 수 있나. 마스터 전부 죽어버렸어. 여기서 이제 설명충이 나와서 알려주네요. 널 도와주겠어. 내가 자유롭다는 거 알려줬으니. 아주 심플하게 알려주죠. 나처럼 그림 그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서로 총을 겨누고 있어. 송풍기 고속 저속 세팅할 수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책 가져가고요. 인프 가버렸어. 크로매틱 데몬 정령으로 바뀌었다. 아야야 잠깐만. 이거는 발리가 턴이지. 발리가 턴이지. 발리가가 이제 골렘 추가 풀어서 뽑기 때문에 레인저 숙적 골렘이죠.
이거 한정에선 좋다야. 이거 한정에선 주인공보다 세다. 아, 갑자기 오구가 나와서 깜짝 놀랐네. 오구 왜 이렇게 느리니? 기어다니니? 진흙골렘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야야야야야야야! 진정해, 진정해. 물약 쓰기엔 좀 아깝다. 골렘 제일 싫어. 비코니아 적된 줄 알았네. 아, 깜짝 놀랐네, 씨. 아, 왜 안 죽였어? 야, 잡아. 이런 거에 시간 끌리는 건 오바야. 보내줘. 진흙골렘이 제일 싫어. 돌골렘이 똑같이 생겼는데 더럽게 안 죽어. 디자인이라도 다르게 하던가, 색깔이라도 바꾸던가. 이씨, 너무한 거 아니야? 색깔도 안 바꾼 거는? 돌골렘을 좀 살짝 이제 회색 쪽으로 만들면 되지. 철골렘이랑 겹쳐서 그런가? 럼 야, 진짜 많이 나온다. 처음 할 때 이거 엄청 헷갈렸는데 왜, 뭔 소린가 하고 저기 쪽지가 버리고 그랬는데. 여기 다 모았죠? 열쇠, 열쇠 주웠냐? 가운데로 가서 다 봤네, 다 읽었네. 자, 봅시다. 슬라임 서재 쪽지. 얼어붙은 괴물을 죽이려면 송풍기 최고 속도를 올리고 문을 열어서 독가스를 보내면은 오염에 취약해 죽을 것이다 라고 하죠. 잠깐만, 잠깐만, 아래가 안 읽었어. 독가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 데몬이 날개 달린 불금을 변신했을 때, 아, 동료들은 마법이 나보다 뛰어 주장한다. 무적의 부활 데리고서 화염 마법사 중에서도 절대 최악이다. 거인을 파괴할 비밀을 발견했다. 얼음실로 얼음실로 유린해서 얼음 원굴 파괴할 것이다. 물이 왜 이렇게 쓰지? 내 선풍기 최고 속도 작동시키고 유독수 실험실 남서쪽 문을 열면 동항이 깨끗이 날아가 애완동물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전기법 지능동에 쓰는 건 잊어서는 안 된다. 영원히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짧게 써놔야지. 물적 피해 면역이다. 공기 주머니야 그 에지를 하수인데 파괴할 것이다 라고 나왔죠. 소재가 다 모였죠 이제. 그래서 이제 클리어를 해나가면 되는데 일단 죽여. 어차피 젠데니까. 클릭하는 게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가 아니었나? 저거 여는 걸로 못 열고 이벤트를 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65? 일단은 변속기 돌려야 되고 일단은 건드려봐. 아, 그쵸, 보호되어 있죠? 어느 게 변속기였냐? 여기서 헤매서 편집의 길을 걸을 것 같은 안 좋은 예감이 든다. 한 시간이나 버텼는데 인코딩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 변속기 어딨어? 중요한 걸 기억 못해. 어디보자. 어이, 구름거인의 힘, 마법봉. 이 마법봉으로 번개 나오냐? 아, 뭐야 이게. 필요없어.
뭐하니? 왜안 풀고 뭐하니? 왜 취소되니? 너가 맞은 것도 아닌데? 아, 저건 뽑는 거구나. 아, 여기 열리는구나. 이거를 어떻게 하고 했더라? 아, 야, 너무 하지 마. 경험치 완전 개꿀이죠? 데려와. 하나 열었고, 바릴리가가 가서 열고 와라. 양쪽을 여는 거 아니었을까? 아닌가? 뭐였지? 어떻게 여는 거였지? 잠겼고요. 여기 당연히 잠겼죠? 반대쪽 가야죠. 아, 잡어. 그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죽일 수 있지? 볼거 없지? 아, 저 정도도 못 잡으면 안 되지. 양심풀이가 있어야지. 잘했어. 달달하죠? 아, 데빌쉐이드 좀 현민데. 빨리 죽여. 아주 마법을 자연스럽게 쓴다. 그림자 악마는 처음부터 은신이네요, 그냥 아예. 잘 잡는다. 에너지 드레인 걸려서 해제. 다행이야. 얘도 해제할 수 있긴 한데 팔라딘 사렙을 풀려서 얘가 해제하면 지쳐버리니까. 한번더 지자. 아, 야, 그만 나와라. 경험치 많이 주는 애가 나오던가. 야, 불거인 뭐 안개 그런 애들 나오면은 내가 인정하는데. 9천 주네? 아, 9천짜리였어? 얘를 잡으면 이득이지. 야, 마인드 플레이어급으로 주네. 8천에 9천 둘이니까 18,000에. 괜찮네. 26,000. 개달달해. 일단 깨러 갑시다. 공기의 홀이 필요하다. 공기의 홀을 갖고 와야 돼. 공기의 홀은 어디 있니? 전염 물약 있네. 공기의 홀. 놓친 거 없잖아. 내가 갖고 있을 때는 전 모든 아이템을. 한번 싹다 뒤져봐야겠어. 안 되겠어. 오우, 야, 잠깐만. 무슨 거미가 나와, 이씨. 개 뜬금없이. 잡어. 9천이라고? 너무 달달하다, 야. 알아, 잡어. 안 죽을 거지? 그 정도 죽으면 안 돼. 이 험난한 세계 살아가려면 그 정도는 다 버텨내야 돼. 야, 너무 달달한데, 경험치? 저번에도 나 변속기 못 찾아가지고 고생했던 것 같은데. 일단 홀이 됐건 뭐가 됐건 아이템은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일단 번개 마법을 절로 쓸어 갈까 그러면 여기다가 웅덩이에다가. 투명한 쏘가. 투명한 한방. 도관계. 연쇄 번개? 어우, 야, 잠깐만. 그 의도가 아니었어. 야, 다 나와봐. 뭘 봐? 아, 건방지게 덤비네? 자식도 안 되겠구만. 좋아. 아, 나 이럴 때가 아니야. 진짜 찾아야 돼. 어떻게 깨는지. 내가 인터넷 검색하러 들어가는 순간부터 편집은 확정이야. 제발 찾게 해줘.
공기의 홀이 있어야 되는데 공기의 홀을 먹는 법도 있고. 문을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아이씨, 이제 나왔네. 내동 면역이기 때문에 가면 되거든요. 이거나 봅시다. 이거 이게 다니? 잠깐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다야? 어떻게 없앴더라? 그 변환기를 일단 찾아야 될것 같은데. 거대 뱀. 이 정도는 뭐 알아 잡을 수 있지? 경험치 은근히 많이 줘서 좋다, 야. 젠 되시는 분이. 저기서 그냥 배치시켜놔도 되겠어, 얘네 보내서. 저 번개방이 작동하면서 저게 풀린 것 같죠, 내 생각에. 그럼 여기서 뭔가 해야 돼. 한꺼번에 시서지를 받아야 돼. 얼음 서재, 공기 서재, 불 서재, 슬라임 서재, 공기 서재. 문을 여는 게 이제 관건이네. 그래서 문을 막아 놓은 거고, 쟤네가 죽어버리면 아예 이제 연동이 안 되니까. 얘는 최고 속도가 된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최고 속도가 돼서. 아, 잠깐만. 최고 속도가 아, 복잡한데. 나 전에 어떻게 했겠냐, 이거 진짜. 너무 복잡한데? 그냥 죽여봐. 어딘가 하나 더 열긴 해야 돼. 전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열었는데 전에는 내가 그 하다가 아마 여기 어차피 검색해서 안 나올 겁니다. 내 영상을 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너무 오래 걸리고 내 생각에 편집 될것 같다. 이미 된것 같다 편집. 이미 편집의 냄새를 맡았어 나는. 여기쯤에 뭐 클릭하는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대뱀 죽여. 빨리 죽여! 거대 뱀은 무슨 거대 뱀이야. 지금 시대 건너뛰는데 죽여. 22,000. 야. 아, 이거였냐? 아, 다행이다. 안 할지도 모르겠다, 편집. 야, 꺼져. 반쪽 열어야 돼. 아, 저 몬스터가 주는 거였어? 얼음. 이거 살짝 위험하거든요. 얼음 그룹 세거든요. 얼음 그룹 셉니다. 안 돼, 나는 오늘 정상 운행 하고 싶어. 나는 방송 좀 많이 하고 싶어. 이거 별로 짜, 나 편집도 못 해가지고 할 것도 없는데, 씨. 인코딩하는데 시간 가니까 방송도 줄여야 되고, 이거 안 되겠어. 앞으로 생방송을 늘려야겠어. 생방송 늘리고, 녹화를 좀 적게. 잠깐만. 이거 안에 가서 첫 터치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터치다운 해야 돼요. 준비해.
stop. A good hit.꺼져봐. 이걸 열무로 인해서 이제 맞출 수 있지 않냐? 이 근처까지 오면은 어떻게 맞췄지? 나 기억 안 나는데? 자연스럽게 지나간 뒤에 슬라임굴에서 이제 이게 최대치가 됨으로 인해 저건 뭔 년이? 꺼져봐. 이건 뭔 년에? 그럼 리얼스는 필요가 없는 거네? 버려. 대장이 몬스터를 죽여서 열어야 돼. 저기 몬스터 죽였고 여길 죽여. 일로 와봐. 아 여기 열쇠 있네. 아 진짜 씨. 두 개를 열 수 있죠. 여기 열 수 있고요. 저기 열 수 있죠. 이게 공개방인가? 저기가 불의 방이지? 어 이렇게 열어두면은 이제 이 강화된 바람으로 인해서 동 몬스터들이 어 제압이 됐니? 제압 돼서 안 나오죠 이제? 그럼 아래만 처리하면 돼. 독이 제압이 됐기 때문에 저기요? 저장 좀 시켜줄래요? 뭐 문제 있나요? 저장 좀 해줘. 대기를 하던가. 나와봐. 몬스터가 드랍한다는 걸 잊고 있었어. 아이템을 파밍하려고 한번 읽었는데. 아, 야, 잠깐만. 이제 깼죠? 어, 밀려나갔죠? 밀려나갔다. 다시 저해석으로 바꿨습니다. 엄청 빠르게. 다시 해야 되나? 아, 뭐 해봐. 경험치 많이 먹었어. 아, 왜 저장이 안 돼, 근데? 어, 나도 휴직하고 싶어. 저장 좀 시켜줘. 갑자기 왜 저장이 안 돼? 됐다. 저장. 아씨. 잠 좀 재워라 애들. 아 미치겠네 이거. 야 빨리 제거해. 야, 힘들어 죽는다 죽어 애들 다. 경험치 많이 주니까 만족하겠어. 안 때리고 뭐하세요? 자 이제 고속인 상태로 내려가고. 아 오랜만에 오셨나요? 내려가자. 여기까지 슬라임방 죽이고 어, 슬라임방 걸로 보는 거였는데? 어 공기 마법사가 송풍기 최고 속도를 올리고 그 송풍기가 있는 방과 내 실험실과 얼음 마법사의 지속하게 추운 방으로 이어지는 모두. 아 이거 맞네. 그럼 이미 약해졌네. 어 이게 저렇게 연동이었구나. 나는 얘 거를 얘가 죽여버리게 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포함돼 있을 줄 몰랐네. 지쳤으니까 좀 재웁시다. 좀 자자 얘들아. 아씨 더럽게 많네 진짜. 마법으로 죽여야겠어. 연쇄 본게 하나밖에 안 나왔어. 세상에 마법소사. 버프 걸고 다 때려잡자 야. 그렇지 때려잡아. 경험치 절존하죠. 아 경험치 너무 잘 준다 진짜. 이거 경험치가 800만이 맥스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는데 진짜 썩어나게 나온다 진짜. 다행이야 내 말이 맞아서. 이제 얘는 죽일 수 있죠? 죽이자 불러와. 솔직히 이제는 힐인드만 쓰고 가서 때려박아도 다 잡지. 가라. 한 라운드기 때문에 빨리 보냅니다.
골렘 추가 피해 있는 발리가로 신나게 패주고요. 아, 그쵸. 열쇠 먹었고요. 뿔도 두 개다. 물량 나온 것좀 봐. 좋아, 좋아, 좋아. 유튜브로 윈드스피어 힐 던전 초입까지 봤어요. 그리고 이제 노잼이라 안 보셨다. 아, 이제 아바지갈 잡고 최종부 잡으면 아마 끝날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내가 풀을 누구한테 줬지? 아, 여기 넣어놨나? 나도 아이템 하도 많이 넣어서 기억이 안 난다. 뭐풀 어디다 놨지? 누가 갖고 있어, 풀? 야, 딱. 아니, 풀두 갠데 나? 아, 안 먹었나? 아직 안 먹었군요. 병신. 풀 넣어놔야겠다, 그러면은. 어디다 놓지? 아, 내가 갖고 있어라. 아, 벌써 공간이 없다고? 아, 이런 거왜 들고 있어? 물약 들고 있는 것좀 봐. 이런 거왜 들고 있냐, 진짜? 수폐지팡이. 수폐지팡이 안쓸 거잖아. 명령지팡이도 안쓸 거고. 저렴 물, 흰 물약 안쓸 거잖아. 흰 물약은 넣어놓자. 풀 넣고, 지팡이 넣읍시다. 칸으로. 이것도 여기 빼놓자. 자, 그리고 열쇠 먹고, 아, 드디어 이제 진행이 클린하네. 자, 열고요. 여기까지 열면 됐나? 열리냐? 그렇지. 클린? 아, 너 혼자서 다 죽여, 그냥. 어, 이 정도는 여유지? 자, 반대쪽으로 돌립시다, 일로 가서. 열쇠 따로 갖고 있는 녀석 있나? 아, 이 열쇠 이제 안 쓰죠, 다 열어서. 버리고요. 혹시 모르니까 열쇠 한쪽에다 다 버려놓자. 야, 뭐야, 독이야, 감속이야. 독은 면역이니 감속이겠지? 와, 감속이 이렇게 쎄? 야. 감속은 가속으로 카운터 친다. 죽여! 아, 너무 느리다, 진짜. 그렇지. 잘했어, 가자. 가속 다 써버렸잖아. 이제 불거인. 더러운 게임. 불거인 정도는 문제 없잖아. 불러와. 불거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녀석이 문제인데. 불정령이 문제인데. 여기 미노타우로 쓰 있지 않나? 여기 아니었나? 야, 너 되게 멀리 안 가. 야, 쟤 데려오면 안 된다고. 아씨. 야, 이거 가서 걸고 가자. 때려. 발리가도 지금 은근히 괜찮은데, 가속 건 상태에서 이거까지 걸면 세거든요? 이러면 공에 7로 전부 히트기 때문에, 크리트리 히트기 때문에. 아, 맞다, 맞다, 맞다. 이거, 저거 꺼줘야 돼, 꺼줘야 돼. 저거 반대쪽 방 열어줘야 돼.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정신 안 차렸어. 좋아, 이제 못 부활하지? 발리가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시청자 생방송 투표로 발리가 데려가라 그래서 발리가 부활시켰어요. 근데 다시 생방송에서 이제 발리가 좀 관으로 보내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엔딩까지 갈 겁니다. 이미 늦었어. 발리갈 투표한 사람들 잘못입니다. 야, 무슨 화염정 물약을 매겨. 이거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야. 저속으로 바꿔줘야 되나? 다 나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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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저속 한번 땡겨줘야 돼? 에드윈, 니가 가라. 대표로.
불가에는 뭐 했길래 이모한테 쳐맞고 있냐 이 상황에서? 어? 잠깐만 불구이는 어떻게 잡더라? 얼음 서재 쪽지. 아 그래? 아 얼음 실험실로 유인해서 네 마리의 정령을 죽이는 거였구나. 이렇게 하자. 얼음 실험실로 데려갑시다. 야야야 따라와. 야 마침 여기 다 엮여있네. 야다 불러와. 2대1로 죽이면 된다. 2대1도 이길 수 있다. 저기요? 안 올래요? 일로와. 딱 와. 얼어붙.. 아 이렇게 그냥 죽는구나. 아예. 잘 가시고요. 너왜 끈질겨? 죽고요. 야, 경험치 들어오는 것 봐. 소름. 여, 다 데려와. 두 마리 데려와. 혹시 모르니까 만에 하나를 대비한 가속으로 와리가를 쳐줍시다. 둘다 와. 야, 경험치 너무 예쁘게 준다. 그렇지, 그렇지. 왜 나중에 온 애가 먼저 얼어? 그렇지. 누가 문 닫으래? 순간적으로 자동으로 닫힌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나. 저성만 죽이면 되는데. 설마 누구 죽겠어? 죽여. 이제 회복 안 되죠? 불거인 세긴 세다. 불거인 힘이 20. 인가? 구름거인이 23이죠. 그러면은 불거인 눈 얼음거인이 눈거인인가? 걔가 20 21. 진짜 세긴 세네. 잡아 쏟아자. 좀 끝난 거 아닌가? 야. 불의방 동쪽 문을 열수 있다. 화유의 투구. 괜찮네. 너밖에 못 쓴다, 야. 지금 못 끼고 있어. 이거 낄 시기는 같지? 지금 타코가 온대, 마이너스. 방어도도 충분히 높고. 내성굴림이 좋긴 한데. 내성굴림도 충분히 레벨링이 많이 돼서 뽑았을 겁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됐다. 보호하자. 정말 좋은. 투구였고 극초반에 줬거든요. 맨 처음에 튜토리얼 수준 때. 왜 그래? 왜 아파해? 기분 나쁘게. 나와봐. 너희는 나오고 다 처리했으니까 너 풀어주면 되겠네? 판매용 물약 가지실 분. 나 갖고 있어라. 물량 많다. 아, 그래. 홀을 모아서 넣는 거야? 그랬구나. 아, 몰라서. 아, 홀 모아서 넣는 거였구나. 가져가. 홀을 넣는 게 있었을 텐데 여기 뭐 있지 않았나? 착각인가? 이런 데다가 뭐 쓰는 거 아니었어? 감옥에다 그냥 연결하는 건가? 연결하자. 아이고 깜찍하죠 아주. 주제도 모르고 지금 아마 이 마법사들이 어떤 애인지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죽이면 알게 되겠지. 죽여! 어디서 혼자서 덤빌라 그러냐? 무슨 깡따구냐 대체? 주제를 모르는구만. 그렇지. 마구 때려. 골렘으로 변해 감히? 악마 판정이냐 골렘 판정이냐? 악마 판정이면 카발리어한테 맞는 거고 골렘 판정이면 발리가한테 맞는 거죠? 아 정령인가 얘는?
저 세긴 하다. 가프 너무 금방 풀리는 거 아니냐? 가속 줘. 야, 도박힘한테 안 맞네. 어, 야, 튼튼한데 불기술 쓰면은 당연히 맞겠지? 지면 폭발도 써. 야, 오랜만에 활약하겠다. 야, 지면 폭발 써라. 어, 해성 한 방이야. 좋아요. 단검, 서클렛, 포탈 열쇠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제 단검이랑 서클렛이 메인 보상이죠. 이거는 아마 이제 그걸 건 그 뭐였냐 걔. 인프한테 주면 될 거예요. 아, 스파이크 끝부분이죠. 이게 플러스 6창 아니었나? 야, 발리가 드디어 떡상하는 거냐? 발리가 더 플러스 6 들면은 모른다. 아, 솔직히 허리띠 준 순간부터 이미 몰랐어야 됐는데. 아이씨. 야, 허리띠 바꿔. 너랑 바꿔. 아, 너무 약해 진짜. 개극혐이야. 너 그나마 내가 근접 파이어빌리티 풀렸으니까 주는 거다, 허리띠. 아, 진짜 더럽게 약해. 플러스 3라서 안 통하는 일도 있고. 숙련도 하나. 도끼창 줄걸. 아니야 아니야, 창 먹을 거잖아. 장검 줘. 너는 향상된 가속 쓰고 크리티컬 히트로 때리는 게 배우배인데 향상된 가속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모엔으로 걸어줘야 되죠. 굳이 때릴 거면은 그렇게 때리자 그냥. 어, 솔직히 이제는 얘는 아니야. 얘는 너무 이제 사지 쪽으로 가서 드루이드 어빌이 풀려서 전사 역할을 너무 못한다. 그냥 있으면 좋은 정도야. 골렘 슬링 맞춰주는 정도? 왼쪽, 내가 왼손잡이니까 왼쪽으로. 어디가 길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나갔는데군요. 자, 다시 들어가. 첫 번째 쇼컷이 풀린 것 같죠? 왜 한 번 더 로딩 받는 거, 로딩 받은 다음에? 기분 나쁘게? 인간적으로 사제도 주문 슬롯 해방해줘야 돼. 사제 주문이 워낙 이제 시전 시간이 길어서 쓸모없긴 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차라리 뭐 신성한 공기 성역 한 번이라도 더 쓰는 게 낫지. 어, 좀 이렇게 기술이 타이트해.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시전 시간 짧으니까. 어차피 얘는 안 써. 항상 느끼는 건데 거의 안 써. 이것도 빼버려. 아코네 왕도 빼 안 쓸 거면 괜히 늦지 마. 아, 지면 폭발랑 에너지 컬러 주는 게 배우배인 것 같아. 지면 폭발, 에너지 컬러. 칼날 폭풍 뭐 이런 거 안 쓸 거기 때문에. 아니면 한번 그냥 확 그냥 들어가. 어딨어? 화염 갚아. 어딨어? 불탄 죽음이 오라. 한번 싹 그냥 비벼. 비벼 그냥 두 개 다 걸어서. 아, 한번 해보자. 아, 나 주문해야 되는데 겸 주러 왔어? 겸 주러 왔으니까 봐주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그냥 다 쓸어버리죠. 악마한테 추가 피해. 악마 한정으로 전사보다 세다. 힐인드 걸면은 공에 똑같으니까. 순수 전사보다 세. 근데 순수 전사 타코가 약간 더 높지. 이거 있었지. 맞아, 이 길 외워서 가는 거. 아, 극혐인데 진짜. 오늘 언데도도 할 수 있냐? 제발. 나 손대기 하지 마. 편집하게 하지 마. 아, 나름 잘 세이브한 거 같. 나름 잘. 아직까지 브러프였는데. 전맵은. 아, 이거 심각하게 오래 걸리거든요. 길 꼬이면은.
기억이 안 나. 그냥 갑시다. 풀어나갑시다. 일로 가고 싶은데 절로 갈 열쇠를 먹어야 돼. 아 아닌가? 아저 저건 아니 저게 아니었나? 그냥 아예 가는 거였나? 일단 오른쪽. 오른쪽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보시면은 벌써부터 이제 강한 녀석들이 줄창 나오죠. 발로스 원이었으면 손도 못댈 만한 녀석들이 잠복으로 나옵니다. 넘치네나. 일만이나 줘. 야! 아, 개오바야. 아, 진짜, 이씨. 열받게 하네. 발로 주제. 발로 먼저 죽일걸. 아래쪽으로 가자. 미친 엘프. 엘후. 일찍 두꺼우며 상 다양한 기록으로 팩팩하다. 그 서둔 읽기 쉬운 엘프어 위로의 함정이 작동되어 이용해서 다시 돌아갔을 때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가자는 순간 성직자의 공포. 길을 알려주는 방 안에 서 있다. 이걸로 풀고 나가는 거거든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도망치 돌기둥이 가까워 돌기둥까지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의 반대. 그러니까 서쪽으로 계속 가서 돌기둥이 나올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악마의 말을 나 남쪽으로 간다. 남쪽으로 가서 오벨리스크를 찾아라. 지는 태양이 불타오르는 붉은 포옹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다시 서쪽으로 가라는 걸 지는 태양이니까 서쪽으로 지니까 이거 한 번에 풀지 모르겠는데? 추억으로 도망쳤고 나무 옆에 누웠다네. 북쪽으로 가면 자유롭다. 야, 이거 잠깐만. 잠깐, 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채팅창을 좀 활성화시켜놓자. 일단은 전투에서 지는 거랑 잠깐만요. 물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시원하다, 시원해. 가자. 뭐 일단 파이퍼문 들었으니까 빨리 이동하도록 하죠. 가빠내나 봐. 이딴 거나 끼냐? 버려. 판매되지도 않아, 저 정도 금액이면. 시작점으로 가서, 아, 너, 이 방에서 출발하는 거였나? 길을 알려주는 방안으로 갑니다. 동서남북이 적혀있는 방. 얘가 이제 N이 북이고, W가 서구요. E가 동입니다. 그리고 S가 남이죠. 아. 여기서 서쪽으로 이걸 헷갈릴 것 같아. 동서남북 잘 기억해야 된다. 아이씨 아래가 남이야. 야, 대학사 이쪽이 남이고 동서 아 헷갈려. 돌기둥 가까워질 때까지 갑니다. 얘네 셀것 같은데 다. 아 일단 싸워봐. 상태 이상은 속박 걸렸고요. 속박 풀어주면 되죠. 좋아. 풀린 거 맞니? 어? 속박 안 풀리네?
좀 풀리지? 야 때려 얘 그만 놀라 그래 좀 싸워 야 그냥 버프 걸고 다 죽여야겠다 안되겠다 너무 귀찮다 여기서 주문 시점 방해 장비 가진 놈 누구야 이거 이속이지 너가 갖고 있냐? 어 둘 다 없네? 잠깐만 잠깐만 해루 거 없어? 야 풀지 마 아 따라와 아 여기서 계속 갑니다 어 야야 이 얘네가 나오면 어떡하니 이 센 애들이 어 이만 진짜 경험치 너무 퍼주는 거 아니냐? 이거 살짝 선 넘는 거 같은데 찌찌괴물 나왔어 어 잠깐만요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아 더럽게 쎄 이씨 야야야야야 빨리 야 죽어 물량 먹어 야 진짜 더럽게 쎄 얘 왜 안 통하는 거지? 돌피부 풀렸잖아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시간 정지 걸고 죽이자 상위마법 걸어서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봐주면 안 되는 녀석이야 쟤네는 어 됐다 아, 가자 됐어 다시 서쪽으로 돌기둥 나올 때까지 갑니다 피핀드라고? 저런 애들 기어나고 난리야 야야야야야 이거 아니지 아이 공항이 뭐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이 공포제거 빨리 써봐 안되겠다 천사님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천사님 4턴이면 나와 주문시점 방해 때문에 못쓰냐? 아이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어 야야야 개오바야 에드윈 어딨어 아 에드윈 안돼 야 아 얘 때리면 죽잖아 아야야 살지도 몰라 때려봐 아 참 기적의 막타 안되겠다 더러운 놈들 전술적으로 가자 왜 저장이 안될까? 아 이상한 짓 좀 하지마 이씨 미친놈들아 뭐, 주문 써서 저장이 안된거였구만 미친놈들 진짜 뭐야? 아 야 뭐야 왜 갑자기 한번 끊어 처음 맞았잖아 덕분에 가능? 가능? 야 너무 아픈데? 니가 버텨줘야 돼 근데 아 니가 못 버티겠다 야 그렇지 그렇지 아 더럽게 쎄 진짜 미친 거 같아 빨리 야 자일아 너 원거리 방어력이 몇인데 그게 안 뇌절하면 안 된다 자일아 원거리 방어력 몇인데 제가 원거리 한정 거의 무적이야 그렇지 아 잡았고요 진짜 세다 야 자이라 레벨업 감소 타코 좋아 내 생각엔 힐인드야 이제 힐인드 가야돼 이젠 힐인드야 여기까지 오면 힐인드 가야돼 향상된 가속 안쓰는게 낫겠는데 크리티컬 히트 시너지 받을거 아니거든 아이 뭐해 아
이모연 함정께서 레벨업 했어. 아, 야, 9레벨 하나만 풀어줘. 이거 이모엔만큼은 가야 되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하고, 이모엔은 주문 슬롯이 너무 없어서 잘 됐다. 야, 이거는 향상된 가속 가야 돼. 응. 이제 향상된 가속이랑 크리티컬 히트의 시너지를 받아야 된다. 발리가한테. 주문 실패 좀 풀어주면 안 되냐? 왜 걸리는 거냐? 대체 이 구역에 걸리는 거야? 악마 저주 때문에? 돌기둥 나와라. 아, 깜짝아. 얘네 엄청 센데? 서큐버스가 메옥스거든요. 서큐버스 죽여야 되는데 일단 요크를부터 죽여. 요크를 정신이상 한꺼번에 걸면 감당 안 돼. 주문 실패 때문에 못 보는데? 일단 신탁하고 된 데까지 해봐. 아, 웃기지 마. 뇌절이야. 넌 이거 쓰고. 아, 너도 그냥 힐링도 써야겠다. 지금 너가 뭘할 짬이 아니다. 제발 천 맞기 전에 써줘. 쓴 거냐? 아, 풀렸다. 야야, 풀렸어. 서큐버스 죽여. 서큐버스 죽여. 죽였고 일단은 뺏긴 놈은 없고요. 힐인더한테 걸렸는데 뭐 걸린 거야 이 새끼. 법사 안 죽였지. 타하자 잡아야 돼. 이거는 타하자 직사 나와. 급한 시기에 이씨 자이라 풀어줘. 아, 내 거에 죽었어. 아, 이거 너무 심각한데 이러면은 주문 정지 무릎 쓰고 버프를 걸어야 되나? 이거는 아 아니야 그냥 해. 몰라. 혼돈 가드 걸지 마. 때릴 생각해. 한 대로 더 때릴 생각해. 이거 한 바퀴만 돌려서 갑시다, 우리. 발리가는 내비뒀다가 영웅갑주 쓰니까 바로 크리티컬 히트 걸어서 넘어가. 1라운드 끝나기 전에 때린다. 1라운드 끝나겠는데 이미? 아직 안 끝났지? 서큐브 죽입니다. 아, 야! 타하자 잡아. 빨리 잡아. 잡으셔. 자꾸 도망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홀보석, 타하자의 심장. 이건 너무 당연히 아이템 그거용이죠. 요크를 죽여야 되고. 요크를, 뭐야 저거, 보호채찍 이펙트인데? 해성 박아, 해성 박고. 천사 소환해. 이게 배우배야. 지금 보호채찍 쓸 짬이 없어. 이거 카르소미르로 깨야 돼. 뭔진 몰라도 썼니? 망했다. 졌다. 도망가야 돼. 아, 이거 정신 상태 못 도망가지. 얘는 잡아야 된다. 그러면 다 불러와서. 아씨, 끝났는데. 독한 놈들. 씨, 야, 안 되겠어. 정신 이상을 무시하고 클레이줄 잡아. 딜 너무 강하다 얘네. 얘까지 때리고 뇌절하면 안 돼. 뇌절하면 안 돼. 시간 정지해야 돼. 이거는 기미남 하면 안 돼. 시간 정지해야 되고. 너가 뇌절 와버렸다. 야, 이모엔을 하나 때려놔. 이모엔은 중요해. 이게 됐다는 건 바로 쓸수 있다는 거죠. 소환합니다. 됐어. 이거는 무조건 이모엔 지켜야 돼. 이거 무조건 이모엔 지켜야 돼. 두번 넣을 수 있어. 키샤 같은 개짓거리라 생각하지 말고 일단 침묵 걸어야 되고. 침묵 걸고 제 점사는 일단은 2순이고 일단 이모엔 지키는 거. 이모엔 물량 먹어야 되지 이렇게 되면은. 아, 소환해야 되는데 쟤 사슴 못 버텨. 물량 먹여야겠다 그냥.
침묵 걸었죠? 타하자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타하자 걸기에는 지금 짬이 부족하다. 이거는 기미남을 걸어. 어, 하나 둘 2초 걸고 기미남 쓰고. 아 망했어. 졌어. 이걸 속박 걸리네. 얘 너무 느려서 안 돼. 일단 해성을 풀었는데 해성으로 안 넣었고. 풀렸냐? 풀렸고. 얘 걸렸고. 좋아. 내가 얘 죽이지 않았니? 왜 두 마리나 있는 거야? 무조건 연쇄번개 써야죠. 네. 뭐 방법이 없죠 지금은. 어 좋아. 계속 쓰는 거야? 연쇄봉이 계속 써야 돼. 전사들로 예, 점사하고 요크를 잡아야죠. 무조건 순수법사니까. 너 물약 먹으세요. 좀 물약 좀 처먹으세요. 아 미치겠네 진짜. 얘 왜 이렇게 물약을 안 먹어. 그렇지 그렇지. 물약 먹고 주문 열심히 쓴다. 야 이거는 연쇄봉 계속 박아야겠다. 시간이 없다. 뭐를 할 시간이 없다. 아야야야 죽으면 어떡하니. 천사 해제됐지. 주문타격 쓸 상대 없지. 침묵 걸어야 된다. 이거는 타하자 침묵하고 자이라 지금 풀이죠. 싸우시고요. 일단 버프 끌렸죠 지금. 힐인드로 연 매겨야 돼. 빅년 매겨야 돼 이거. 에드윈은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냐 게임. 아이씨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 실명 걸고 콰지트 끝물이니까 침묵 한 번 더 타자 쓰고 상급 저주도 걸어야 돼. 걷는 거는 상관없지만 일단 걸고요. 한 번 더 쓰고요. 연쇄번개 쓰면서 예, 점사하고 좋아. 어 야, 너무 잘한다 진짜. 야 너무 사기다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는 개요바다 감속 쓰고요. 어,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감속 내성골림 쓰니까 한 번 더 쓰고요. 반짝가루 쓰고요. 후열이 위험한데? 실명 쓰고요. 어 너무 센데 얘네? 근데 이길 것 같아 골을 보니까. 화장품 이미 썼구나. 카지트 뿌리고 어 상급조 쓰고. 아 레벨 드레인 당한 거 이거 심각한데? 클레이즈 잡아야 돼. 어 너가 제일 중요해. 세일주 방어관통 쓰고 타자한테 빨리 써. 그렇지 풀렸죠 지금 딱. 빼주고요. 너 물량 메이고요. 너 매겨야 되는데 얘 죽이자. 어 아 빨리 써주세요. 너무 쟤보다 먼저 써주세요. 제발 진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실명 쓰고 자이라 아직 아웃이야. 물량 먹고 썼니? 쓴 거야? 뭐 풀린 거야? 뭐야? 뭐 썼어 지금? 가까이 있는 타하자 때려. 발리가 맛 같고요. 이거 써. 써야 돼. 지금 뭐 풀고 이럴 때가 아니야. 죽여야 돼.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기미남까지 버티냐? 그냥 다른 거 쓸까? 연쇄번개 써서 콰지타라도 한 대 더 때려나? 그래. 하필 얘가 걸렸네. 얘가 제일 중요한 애인데. 얘를 죽여야 돼. 그렇지. 얘 죽이고. 얘 죽여. 쟤 죽여야 돼. 무조건 쟤야. 안수 치료 있으세요? 빨리 써줘.
아 그만 나와 이씨. 타자 때문인가? 아 됐어 일단 썼어. 아, 타자 죽여 타자 죽여 타자 죽여 아,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오우씨 두 바퀴 간다. 내가 2분기 들어간다. 향상된 기미남 쓰고 간다. 더러워서 쓰고 간다 내가. 크리티컬 히트 버려야겠다. 야, 안 되겠다. 야. 타자를 죽이는데 너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방어 관통 써야 되지만 쓰면 안 되죠. 쉬는 시간 때문에 상급 저주 먼저 때리고요. 반짝 가루 때리고요. 빨리 때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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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왜 풀렸어 얘? 버프 다. 아 이동하면 다 풀리나? 야 일단 때려. 아씨 미친 게임. 아 있는데 아이템을 주워줘야 돼요. 부활 먹봉도 있고 다 있는데 어 아이템을 줍는 게 싫습니다. 죽기 싫어요. 일단 딜부터 죽여라 그냥 아싸리. 에드윈 너무 고통받는다 야. 와 이거 살아있을 때 쓰면 아 살아있을 때 쓰면 만피 돼요? 아 근데 그거 가진 애가 누구지 지금? 얘인데 아까 자이라가 묶여있어서 아 건너가라. 아 이거 그럼 일단 바로 버프 걸고 직발 안 치대요? 아 몰랐네요. 좋군요 이거. 게임 애매해지는데? 아 일단은 소환을 해야 될 것 같다. 아, 어떻게 되더라도 어떻게 되더라도 소환을 일단 하고 저 녀석을 죽이고 시간 정지 써야 돼. 시간 첫 탄 역 시간 정지지. 자 1번 2번 보내서 1번 2번 빨리 죽여. 야 얘한테 뭐 걸어줬나요? 나 얘한테 뭐 걸어줬죠? 아 너 지금 잠깐만 어? 못 썼네? 칼 던지기? 여기서 쓰면 망해. 이리 와봐. 여기서 써야 돼. 치도 되더라도 여기서 일단 걸어. 야 다 시전 실패해버렸어. 아이씨 극혐이야. 어 나왔어 자물로 나왔어. 에드윈은 안 된다. 때리 받고 그렇지 칼을 거면은 씹어. 비코니아가 위험하다. 비코니아. 그렇지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플레이주 진작 이렇게 잡을걸. 뭐한거야 여태까지. 아이 그 감이었어 내가 생각해도. 야 심탁 써서 그냥 다 쓸어버리자. 귀찮다. 더럽게 아, 더럽게 왔다갔다 거리네. 죽여. 아 뭐야 이거 텔레포트야? 어우 아니네 잘 보고 죽이네 쟤는. 이런 거는 진실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닥치고 광역기. 아 타겟팅이 안 되는구나. 야 그러면은 드디어 쓸 때가 왔다야. 기뻐해야겠다. 함정 설치. 얼마나 잘 도망다니나 보자고. 이쪽 라인으로 오면은
뒤지는 거야. 그렇지. 아, 너무 빨리 피해가지고 때릴 수가 없는데? 거의 뭐 버그 수준인데? 죽었냐? 아니 왜 갑자기 빨라졌어? 이렇게 너무 빨라졌잖아. 버그야 뭐야? 이렇게 빨라질 리가 없는데? 근데 나 그 돌기둥이 나온다는 게 여기 얘기하는 건가? 아 잡던가 말던가 맘대로 해. 일단은 먹어야 되니까. 아 잠깐만 뇌절이야. 잠깐만 뇌절이야. 아씨. 아 야야야야 망했다 야! 제발! 아, 빨리 걸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뭐야 겸치 왜 이렇게 많이 줘. 야 이거 돌기둥 나왔잖아. 돌기둥 이거겠죠? 이게 돌기둥이라는 거 아니야? 그건가? 아 모르겠다 봐도. 난 일단은 시키는 대로 서쪽까지 갔습니다. 제거해. 얘네들만 나오면 의미 없지. 빨리 다 쓸어버려. 니가 쓸리겠다 야. 왜 이렇게 세니? 다음 강타로 기절. 잘했어. 아, 잘했어. 겸씨 끝내준다 야. 야 주인공 또 레벨업했다 야. 미친듯이 주는구나. 다 필요없어. 여기서 겸씨 먹어야 돼. 바닥에 손가락 모양 따라서 가라고 했다고요? 잠깐만요. 일단 좀 보고요. 이게 돌기둥으로 치면은 난 시작점에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 여기서 이제 악마의 말 따라지 남쪽으로 가라고 내게 말했어. 여기다 세이브를 하자. 저장하고. 아유 고생 많이 하는데 오늘. 너무 전투를 거지같이 했어. 이렇게 고생. 아 야 씻고 그냥 가. 언제 튀어나왔어 얘는 또. 야 공기성을 걸어서 그냥 죽여야 되나? 야 너무 빠른데? 야 이거 오반데? 야 투명을 무슨 젖다위로 써. 야 신탁 내놔봐. 진실된 시야 넣어야 되나? 죽었구요. 저기서 쭉 가는 거였나? 네, 가죠. 악마의 말을 따라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쪽인가 보다. 일단 넘어왔습니다. 뭔가 이상한 맵으로. 야, 닉이 향상된 가서 없지. 아, 잠깐만. 빨리 가서 걸어줘. 그렇지. 아니야, 발로 죽여야 돼. 발로 죽사야. 빨리 그렇지. 누가 죽였는지 몰라도 일단은 겸치 내가 먹었다. 좋아. 어, 야. 여기서 이거 건들면 뭐 줬는데. 정화자 20% 저항에 혼돈하게 추가 피해. 굉장히 괜찮은 검이죠. 여기서
오벨리스크를 찾은 다음에 이게 오벨리스크였나? 내 기억이 안 나. 이게 오벨리스크인가? 바위지 그냥. waiting. 아 몰라 일단 가봐. 아 모르겠어 나도. 그니까 헷갈려 죽겠어. 여기가 제일 싫어 진짜. 남쪽으로 와서 오벨리스크를 찾을 때까지. 여기서 남쪽으로 가라는 건가? 뭔가 계속 새로운 걸 보긴 하네. 아니 이런 건방진 놈들을. 때려줘, 마구 때려, 저. 아니야, 마구 때려줘, 마구 때려줘, 마구 때려줘, 마구 때려. 정신 못 차리게 해줘 그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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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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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약하다 인간적으로, 씨. 잠깐만, 마법 이렇게 안 통할 수가 있냐? 6레벨 마법이야, 이거는. 완전 안 통하네. 그냥 싹안 통하네. 죽여. 때려 죽이는 게 낫구만. 뭐 하는 종족이야, 쟤네가? 가속의 물약 있네요. 이거 뭐. 이거 한 턴이네? 발리가. 너한테 때가 온것 같다, 내 생각에는. 가속의 물약이라 써야겠다. 너가 이제 최고율 나오려면은 관리관리 여기서 놓아줄 수 없고. 뭐 어쩌라 그랬지 여기서? 남쪽으로 그냥 가면 되나? 오벨리스크가 나올 때까지 가라 그랬죠? 그리고 서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오벨리스크인가? 아, 뭐 자꾸 이상한 버프 걸어 얘네. 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원거린 거르고 카리쇼 죽이러 가자. 내가 대장이니까 얘를 죽여야겠지. 아니 왜 저래 얘네. 죽였어? 죽였어? 뭐 죽인 거야 뭐야? 아니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러면은 달이 지났어. 잠깐. 아, 일단 가속 물약이나 먹어. 헛짓거리지 말고. 빨리 먹어, 가속 물약. 뭐해. 병원 침대 세워. 너의 존재 이유 뿜뿜해, 빨리. 이 공황 걸렸냐? 너는 역시 천사님 소환하고요. 천사님 소환하면 반은 가지. 저 코르고 저 녀석이 거슬리는데? 야 야, 병원 침대! 야 잠깐만. 야, 뭐 지금 먹었다. 큰일 났다. 더럽게 많네 진짜. 코르노거는. 이거 플래네테가 해줄 거예요 회복. 체력 없는 애들 컨트롤 되는 애들 빼줍니다. 뒤로 빠졌고 회복. 회복. 좋아. 비코니아 때리고 다시 공에 떨어졌구나. 좋아. 아, 야, 제발. 제발 저리 꺼져! 존나 맞고 있잖아. 빨리 싸워봐. 카라쇼 더럽게 끈질기네 저 새끼 저거. 저거 뭐 슬레이어라서 잘못 죽인다. 네가 몸 되면 싸워야 돼. 에드윈 여기 껴놓은 거는 좀 오반 거 같은데. 뇌절인데 이거는. 시간 정지. 어우, 야, 씨. 아, 야, 빠져봐. 아. 그렇지. 안 돼, 이거 상임 없어야 돼.
카라슈어는 버프 안 걸린 거죠? 잠깐만. 일단 핵기자 소환하고 생각해. 어그로가 하나 필요하다. 그리고 이건 기미남 각이다. 해성 떨구고. 기미남이야. 지금 이걸 쓴다면 너는 꿀을 빨수 있을 것이야. 비코니아가 뭔가 썼어. 지금 못 쓴다는 거죠. 공포에 떨고 있고요. 아, 저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아무리 봐도 뇌절인데. 일단 썼어. 뭔가 잔뜩 쓰고 있어. 아, 이거 연쇄번개 쓰기 좀 아쉽다. 아, 뭔가 너무 빨리 쓰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황스러운데? 쓰는 게 아니네? 너뭐 걸렸어 지금? 안 걸렸는데 왜못 써? 아, 죽어서 못 쓰는 건가? 아, 근데 플래네타 본빵 미쳤다 진짜. 좋아, 썼죠 이번에는? 썼고요. 개사기. 개사기, 개사기, 개개사기, 개핵사기. 야, 왜 취소해? 아, 쟤한테 안 통하나 보다, 그냥. 쟤가 안 통한 녀석인가 보네. 좋아, 열심히 싸워봐. 감속. 베라이토가 좀 세네. 잠깐만, 빨리 먹어, 물약 빨리 먹어. 저거 튕겨 나오면은 큰일 난다. 빨리 먹었고. 좋아, 잘하고 있어. 넌 존재했었니? 너의 존재 잊고 있었구나. 실명 걸고, 아, 죽은 애한테 걸었네. 좋아, 46,000. 내놔, 다 내놔. 아, 저런 잠금은 필요 없고. 그래도 팔긴 해야죠. 아, 벌써 2시간 지나버렸어. 근데 오늘 노편집 해도 되겠는데? 오늘 너무 잘했는데? 나 자신한테 만족하고 있어. 이게 오벨리스크인가? 여기 길이 없네, 그냥 아예. 잠깐만. 길이 아예 없네. 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손가락 방향이 아니었구만. 갑시다. 오벨리스크 이거다. 아, 이 뇌절입니다. 무슨 가자마자 남자 목소리로 말해요. 아무리 봐도 그냥 괴물이신데. 때려! 존나 때리는 거다. 침묵 써. 어느 게 침묵이었지? 다 썼니 이미? 침묵! 갑자기 이상한 놈이. 일단은 넌 이거 쓰고, 너가 성역 소환해. 전혀 얕보지 마. 여기서 대기한다고 생각해. 뭐하냐 얘네들? 안 싸우고? 뭐하세요? 개잘 싸워. 개잘 싸워. 좋아. 주문 타격을 쓸 녀석이 없다. 이거는 방어관통을 쓰자. 제각 제나. 좀 오래 걸리는데? 이거 쓰고 미로 쓸 필요가 있을까?
아니 이거는 실명 쓰는 거 너무 아까운데 터니? 채찍 걸어. 채찍 걸고 김이남 놓아서 김이남 완벽하다. 뒤졌다 진짜. 너무 강하다 지금. 20편 정도부터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쓴 거죠? 떨궈! 그렇지! 혜성 한 방. 침묵도 걸어주고요. 빨리 걸어. 그렇지. 헤매는 것도 나름, 헤매는 게 혐이라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혐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감속 걸고요. 실명은 얘한테 걸어줘야겠는데? 아, 뭐 저렇게 뿜뿜 뽑냐. 뭐, 출산 들어야. 실명 썼니? 반짝으로 썼니? 한번더 써. 아, 상급 조절도 안 쓰고 지금 나 능력 쓴 거야? 이런 미개한. 핵시샷 소환해. 야, 핵시샷까지 소환하게 하네, 이런. 쓸어! 쓸어 다 말아! 야, 쟤 가속 걸어줘, 빨리 가한테. 아무것도 못하죠? 여기만큼 빠져나가게 해줘. 아, 더럽게 맵좀 봐. 봉인된 존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아, 대기해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못하죠? 너무한걸? 여기서 끊어버릴까? 아, 근데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어딨어? 이제 서쪽으로 가면 된다. 서쪽으로 가서 추운 북방으로 도망쳤고 추운 곳 도망치고 나무 옆에 눕는다. 그런 다음 북쪽으로 가면 깬다 그러죠. 나 벌써 꽤 시간 많이 흘렀는데. 다음에 갈까? 이거 좀 빨리 꺼봐. 뭐 이게 뭔 짓을 한 거야? 이 자연재해야. 대체 이거 왜 있는 거니? 공기의 성역. 여기까지 하죠, 그러면 오늘은. 지금 너무 시간이 가서. 아, 근데 이거 안 잘라도 되겠지? 자를 거면은 아예 그냥 20분 더 해도 상관없고, 그냥 나가 상관없는데. 그냥 안 자르고 그냥 갑시다. 오늘은 나름대로 깔끔한 것 같습니다. 아이, 헤매는 것도 적당히 헤맸고, 적당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2부를 하던가, 스카이림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발더스 게이트나 언제도 다 끝나고 스카이림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일단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이제 화요일이죠. 모두 좋은 화요일 보내시고요. 좋은 평일 보내시고요. 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뿅!